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업체 정보든 영상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와우, 굿잡. 대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뭐가 오랜만이에요? 여긴 어디죠? 여기는 코코헤드 캠핑입니다. 네, 코코니드 캠핑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겠습니다만. 예예. 예. 대표님. 예. 신상이 나왔을까요? 아, 나왔죠.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 영혼 없이 물어봤는데 신상이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여기 큰 행사인데 그래 나올 순 없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 보이는데. 아, 찾아보시면 다른 게 하나가 있을 겁니다. 찾아봐야 돼요 또? 아, 한 번씩 쭉 돌려보면서 제가 차근차근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네. 가장 먼저 뭐 시티온 모델이 이제 전에 눈에 띌 텐데요. 시티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고 트레일러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건 타 회사에도 굉장히 많던데요. 제가 처음에 이거 보고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아해서 애정했는데, 네. 타 회사에 많이 보니까, 아, 뭔가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카피가 많이 되는 편이긴 하죠. 예. 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지금 잠깐 가로바를 떼놨는데, 네. 양쪽에 가로바가 설치가 가능하시고요. 그러면서 이 위에다가 루프탑이라든지 다 몰려서 생활이 가능하게끔 된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깃발이 있어서 안 보니까 저쪽에, 어, 네, 아니구나. 이쪽에서 보는 게 낫구나. 실내가. 어마무시한 공간이죠. 예. 이게 적재 공간이 안에가 사람이 누울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울 수 있긴 한데, 네. 잠을 주무시기엔 좀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벤틸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숨구멍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 중 같은 경우에는 밑에 구멍을 뚫어서 주무시는 분이 있긴 하긴 하셨어요. 근데 180 정도 사이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성인이 막 이렇게 3, 4명씩 누워서 자기에는 좀 힘든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 3, 4명은 아니고. 보통 1명? 네. 아니면 2명 정도 하면 되는데. 이게 차 얼마 정도 가 끌 수 있죠? 보통 이거 같은 모델은 이제 뭐, 저희는 모든 트레일러나 2000cc 이상의 차량에 문제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티온 네. 같은 경우에는 점팔도 괜찮다라고 점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레이 같은 건 못 몰아요? 레이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긴 하죠. 아, 경차 같은 경우. 라서 한번 끌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캠핑장이 가끔 이제 고가 높은 데가 있다 보니까 네. 일반적인 도로는 앞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캠핑장 이게 짐 많이 실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려 보다 보면은 경차는 이제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위험할 수가 있어서 아. 경차는 조금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소 한 1.8 정도는 돼야 1.8 정도는 돼야 또 이 시티온 정도 모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 마음에서 떠났네. 그럼 이 친구는 면허가 필요 없고 가격이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나요? 이 시티온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막 엄청 막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들어간 옵션들을 했을 때는 뭐 450에서 550 사이 그 정도 금액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옵션이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지금 이제 기본 타이어인데 엔진 타이어를 변경을 하신다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바 그리고 아웃리거 뭐 기름통 거치대 이런 것들 뭐 이제 옵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들어가게 되면은 뭐 450에서 550선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물건은 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야. 그렇죠. 네. 옵션 깔아 보니까. 네. 네. 그리고 뭐 워낙 많이 유명한 제품이죠. 이제 코쿤 CC4 원폴딩 모델인데 네. 네, 다들 뭐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확장 쉘터 까지 설치를 해서 각을 좀 이쁘게 이쪽 당겨놔가지고 이쁘게 좀 설치 한번 해봤어요. 이게 가격이 포함된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본체와 네. 확장 쉘터 그리고 전면 박스 이렇게 딱 세 가지 구성이 됐을 때 지금 990만 원에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990만 원? 예, 예. 와. 네, 물론 뭐 그렇게 캠핑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금액의 출고를 희망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대개 그래도 캠핑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990에 딱 맞춰 나가는 것보다는 뭐 1200, 1300 그 정도 금액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990에 살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 베드 사이즈가 어머머 저 귀여운 아이즈를 봐봐. 베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일드 같은 경우가 이제 185고요 가로 사이즈가 이제 2m 30, 세로 사이즈가 185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덮였을 때 똑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총 길이는 3m 60에 2m 30 어마어마한 공간이네. 네, 그리고 확장 쉘터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2m 50에 2m 50이거든요. 아. 네, 총 길이는 저희가 캠핑장 한 사이트가 보통 7에 6m 아니면 7에 7m니까 네. 이거 한 사이트가 거의 딱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게 990? 90만 원입니다. 아. 네. 가격이 진짜 안 올랐네요. 저희는 뭐 많이 안 올랐어요. 저희 뭐 그게 못 본다는 얘긴데. 여기 쉘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네, 쉘터가 마음에 드네. 요거를 따로 떼어가지고 우리가 차박용으로 쓸 수는 가능하시고 없겠... 또 아, 이것도 자립이 가능하세요.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거 이것만 해가지고 뭐 한강 뭐 이제 가신다든지 아니면 바다 좋아하시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낚시를 가실 때 요것만 딱 떼갖고 가셔서 하는 정도 가능하시죠. 아, 제가 다마스나 스타리스 같은 게 네. 이쪽이든 뒤쪽이든 도킹하면은 차박도 되겠네. 그쵸. 아. 원래 이 원터치 같은 경우가 차박용으로 나왔다가 저희가 이제 순정 코쿤 제품에다가 이제 저희가 부착을 해놓은 거죠.
아,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거는 텐트라바입니다. 저희 코쿤의 이제 시대의 역작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아, 그쵸. 가장 인기 많은 이제 트레일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좀 옵션을 풀로 다 해가지고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편백나무로 싹 다 설치를 하게 진행했는데요. 보시면 냉장고와 냉장고장, 에어컨, 에어컨장, 뭐 여기 보시면 주방 키트. 뭐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이쪽은 전자레인지장 다 들어가 있고. 네. 전자레인지가 어디 있어요? 전자레인지 장만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갖고 나왔고 여기는 TV 또한 이렇게 해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V도 있고 이것도 네. 양쪽 베드가 어떻게 돼? 베드 사이즈만? 베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게 됐을 때가 네. 19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 같은 가로 같은 경우가 130 정도? 130, 네. 190에 130. 그래서 보통 이렇게 주무시는, 물론 혼자 살 때는 이렇게 주물 수 있겠지만 네. 가족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주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틀어서 주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인에서 성인 기준 6명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사람이 앉는 공간에 한 명이 또 누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 둘, 세 명이 잘 수 있고 네. 이쪽도 하나, 둘, 세 명이 잘 수 있어요. 네. 근데 또 요 밑에 또 테이블 또한 좀 변한 테이블이 평탄하고 여기 밑에 저희가 지금 설치를 안 해놓은 이게 이제 합판까지 놓게 되면은 일직선으로 다 주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평탄하시는 분은 별로 없죠? 그렇죠. 보통은 뭐 6인까지 있으신 분들은 없다 보니까 네. 4인 가족이시다 보니까 네. 대개는 뭐 둘둘 주무시거나 이렇게들 많이들 하시죠. 둘둘 주무실 것 같아. 자다 일어나서 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양쪽으로 이렇게 퉁 자다가 일어나서 또 앉을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진짜. 이게 높이가 또 낮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제 팝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2080이고요. 2080. 네, 팝업이 됐을 때는 2800인데 저희가 낮춰놨을 때 2080을 한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가 2300 고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하주차장도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m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가격이 중요하죠, 이게? 뭐 텐트라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옵션이 붙어서 이제 평균적으로 출고되는 금액대나 2,500에서 2,700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건 옵션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간 거고 기본 깡통 같은 경우에 1,990부터 시작한다. 1,990.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처음에 제가 처음 봤을 때 2천만 원 초반대라서 굉장히 센세이션했는데. 그렇죠. 근데 옵션이 좀 많이 개발도 됐고 옵션도 많이들 추가를 하시다 보니까 금액대가 좀 오르는 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카라반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뭐 3천이라고 하지만 들어가면 보시겠지만 모노코 뭐다 보면은 4천 5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카라반들이 전기가 안 돼 있어요. 알고 보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전기 시설 뭐랄까 뭐 전선은 전선도 안 되는 경우 많아요. 많고요. 그렇죠? 파워뱅크 무조건 뭐 이제 매립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네. 전선 작업하는데도 금액을 받는 데도 있어요. 차라리 220V 한전하는 것도 금액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텐트라반 1,990만 원에는 파워뱅크는 빠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토캠핑장에서 쓸 수 있는 콘센트와 전기 인입선은 이제 제공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컨트롤 박스 저런 것도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트롤 함과 LED 이런 설치는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굳이 처음에 출고해가지고 바로 작업을 맡기는 작업을 해서 출고하는 것보다도 그냥 빈 깡통을 쓰다가 내가 만약에 파워뱅크를 넣든 아니면 뭐 자동차 배터리를 넣든 뭐 아무거나 할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선택하신다고 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옵션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처음에 사용하시다가 뭐 불편함이 있으시거나 네. 필요하신 옵션들이 있었을 때 저희 일산 매장 오시게 되면은 다 장착이 가능하시거든요. 차후에도. 네. 대개는 첫 출고하셨을 때는 많은 옵션 저희는 선택하라고 말씀을 잘 안 드려요. 그러니까 해보셨다가 자기 이제 캠핑 스타일이 나오잖아. 라이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추가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하,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전에는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았거든요. 그쵸, 예. 근데 가격이 점점 성능은 진짜 좋아요. 예. 성능은 진짜 좋은데 심지어 다른 데서 카피도 안 하는데 맞아요. 성능은 좋은데 이제 가격이 점점 올라가다 보면 이게 아쉬운 게 있거든요. 그렇죠. 아쉬운 게 있어서 지금 현재 나온 신품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품이요? 예. 이거 텐트라반인데 무슨 신품이에요? 텐트라반인데 뭔가 하나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아, 스티커가 붙인 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텐트라반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열리는 이제 듀얼 폴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나온 신형 이제 저희가 하프 이제 텐트라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네. 한 면만 열리는 텐트라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아, 그러고 보시면 창문이 있구나. 창문이 있고 지금 더 이상 이쪽은 막혀 있고 안쪽 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동일하게 한쪽만 개방되는 이제 스타일로 저희가 지금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아, 이쪽만 개방되고, 아, 이게 되게. 아, 죄송한데, 웃긴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텐트라반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니까. 근데, 아니, 이게, 와, 재밌다. 이렇게 이쪽에 텐트라반 기존의 그건데. 그쵸. 이쪽은 저희가 창문을 둠으로써, 여기 이제 내부 선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딱 달리는데, 이러면은 창문을 보시면서, 외부를 보시면서, 뭐 커피 한 잔,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저희가 세팅을 한 거죠. 이게 문이 열리는 방향성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문 열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수면에서 바라봤을 때 좌측.
그만 고정. 예, 고정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 이야. 완전 센세이션이죠. 그래서 텐트라반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뭐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카페 뭐를 보거나 아니면 손님이 왔을 때 약간 좀 이제 금액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아, 그렇죠. 이게 가격이 얼마예요, 그럼?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 관성 브레이크와 전면 박스, 네. 그리고 기타 옵션을 포함해서 기본가가 1,450만 원에 출고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 1,450만 원? 맞습니다. 500이 주는 거예요? 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잠깐만. 그래서 그러면 보통, 예, 예. 그러면 이거 문쪽 하나 더 없애주면 900만원, 95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좀 적당하게 보내드려요. 자, 저희가 이제 텐트라반 같은 경우는 TR-302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HW라고 해가지고 하프 윙, 그러니까 한쪽만 열린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고요. 군더더기로 좀 많이 뺐어요. 일반적으로 텐트라반 같은 경우에는 LED도 막 두 개 들어가고 안에 실내 래핑도 들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금액대가 좀 올라간, 그리고 바닥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카펫이 기본 제공이 되거든요. 그런 군더더기를 다 빼고 완전 저렴하게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래핑도 안 들어가고 바닥 쪽도 이제 뭐 카펫이라든지 이거 안 들어가는, 그냥 군더더기 없이 나온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대가 이 모델 아까 저희가 1,99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거의 500만 원이 빠진 1,450만 원 정도의 이제 기본가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가격적인 메리트가 어마어마해졌는데. 어마무시하죠. 보통 저희가 듀얼 폴딩이라고 하는 투 폴딩 모델, 뭐 T7이라든지 뭐 T6 뭐 이런 모델들이 있잖아요. 대개 보통 한 1,650만 원 정도의 기본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저렴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높이가 지금 기존에 그럼 2.1m가 안 되고. 네, 맞습니다. 네. 면허는 어떻게 되죠? 저희는 다 750km 미만 제품이기 때문에 운전면허만 있으시면 되시고요. 이 친구는 문짝 하나 빠졌, 저 윙이 빠졌으니까 더 이게 더 가볍습니다. 와, 네. 대박. 가격도 싸지고. 가격도 많이 싸지고요. 야, 텐트라반이 또 하나 했네. 그렇죠. 코쿤이 했죠. 코쿤이. 아. 코쿤과 우리 김풀님께서. 저희 김풀님도 그러시고 뭐 본사 대표님도 그러시고 피드백을 항상 수용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텐트라반에서 좀 더 발전해서 만든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텐트라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번에 HEW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라반의 보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카라반 이런 종류들을 많이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하프 윙이지만 좀 더 나중에 같은 경우에는 다 양쪽을 닫아버려 가지고 금액대를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진짜로 500만 원 더 가서 950만 원 그러진 않겠죠? 좀 더 이제 카라반 이런 종류들, 원폴딩, 뭐 투폴딩, 뭐 텐트라반이라든지 이런 몰들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보급해 드리기 위해서 좀 더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아, 역시나. 역시나 코쿤 트레일러죠. 발전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항상 저희는 피드백을 수용하고 이런 제품들을 위해서 노력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이런 모델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왔지만 거기다 더불어서 이렇게 또 저변화 시키려는 원폴딩, 투폴딩, 네. 카라반 시장까지 싹 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킨텍스 고가프 행사 저희 코코니드 캠핑 여기 지금 전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놀러 오시면서 이 모델, 뭐 저 모델 다 보시면서 한번 놀러 오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전시회 끝나고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지금 현재 이 HW 같은 경우에 1,45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그 금액은 이제 7월까지만 가능하시고요. 아~ 나중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변동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올라요? 아직 미정입니다. 아, 저런. 아, 요새 그 미정이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들어. 최대한 멀리 퍼뜨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대표님. 예. 오늘도 갑자기 찾아왔지만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긴 어디죠? 여기는 코쿠이드 캠핑 일산전시장 킨텍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